자, 이거 가자. 안정을 취하자. 안정을 취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우정아, 살아야 해. 뭐하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어? 어, 뭐야? 노래하는 거야? 너를 말할까? 이게 뭔 일이래? 너를 아, 바로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져요. 왜? 이 들어가면 바로 진짜 전쟁터예요. 어? 들어가자마자 아윤이가 아빠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하다 보면은 가방 그냥 던져놓고 그때부터 자기 전까지는 제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육아하고 또 아내하고 얘기하고 정신없이 가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이 집이고 집이 바뀐 것 같아.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출근할 시간. 정색했다. 그래서 약간 내 뭐 여러 가지 그 앉아서 에너지를 쭉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를 또 확 또 방출할 시간이니까 그걸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 야, 아,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가자. 근데 어쨌든 마음 먹었어. 다 기운 내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니 누가 보면 근데 솔직히 경무하고 오신 줄 알겠어요. 아니 오늘 따져보면 아침에 그 저기 뭐야 라디오 하나 했어. 라디오하고 녹음도 했잖아. 집에 가서 자다가 밥 먹고 산책하고 온 게 다예요. 그런 거 다 힘들어요. 아니 다은 씨 아홉 개나 했어요. 다은 씨는 근데 들어가서 신나게 놀아줄 수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놀겠지. 열심히 놀겠지. 열심히 놀겠지. 뭐.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된다. 한만 남이죠. 오후 5시 내려와. 아유 아유. 내려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나 내려와. 나 무서워. 내려와. 나 무서워. 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유 그래. 놀래. 놀자. 동동동동. 어? 자 여기서 내리자. 아윤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줘. 어? 무슨 일이 있었지? 놀이터 갔어. 놀이터? 놀이터 가서 뭐 했어? 놀았어. 어? 놀았어. 우와. 야. 오리 돌리기, 오리 돌리기, 오리 돌리기. 아, 그래도 잘 놀았네. 그래 이제 돌려주네. 그래. 너무 좋아져. 충전해서 와서 돌려주네 아이를. 좋은 좀 참아. 이제 아내는 쉬는 거죠, 이제부터.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제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어쨌든 아내가 육아를 하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부터 아윤이 재우기 전 한 10시 반까지는 그건 내 담당이다라는 저희 집에 뭐 약간 그것도 룰처럼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 약간 헐크 같은 거죠. 이렇게 뜯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뜯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야야야야야야야. 난 지렁이맨이다. 지렁이맨이 어딨어. 야 지렁이맨 너무 안 좋다.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난 지렁이맨이다. 야 지렁이맨 너. 해준다. 지렁이 한다. 지렁이 한다.
야 지렁이맨. 야 우리 지렁이맨. 저 큰 지렁이는 누가 한번 밟은 거죠? 어? 지렁이맨 쫓아간다. 아, 쫓아간다. 이렇게 해서 가던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던데? 발을 세우고 다시 엉덩이를 세워봐. 엉덩이를 세우고 다시 엉덩이를 내리면서 앞으로 봐. 그렇지. 난 지방. 둘이 놀고 있어. 난 저녁 준비할게. 저녁? 응. 어 그래. 특선 메뉴야. 어? 특선? 셰프 특선. 아 뭔데? 오우 재료가 많네. 어, 몸에 좋은 거 많아요. 그러게. 그거. 부추, 우엉에, 파프리카에, 막 가지에. 아주 건강한 메뉴였어요. 표고버섯, 가지 탕수, 그리고 우엉과 당근을 다져놓은 명란 부추 솥밥, 그리고 또 역시나 건강한 된장찌개. 아 이렇게 있었어요. 와 대박. 야 메뉴가 무슨 진짜 와 셰프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요리를 좀 배우셨네. 평소에 요리 잘 하세요? 요리를 뭐 자주 하죠. 네. 자주 한다. 그 대답이 뭐야? 자주 하죠. 자주 왜 늘? 자주는 하는데.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칼질도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어. 우와 잘해 잘해. 야. 와 대박이다. 지금 두부랑 같이 다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넣었어요. 이게 약간 풀어지긴 하는데. 오. 뭐예요 그러면? 와. 오 나름의 비법이 있네. 스피드리즘을 추구하는 아내. 어 그래도 빨리 되게 빨리 하신다. 후딱후딱 잘하신다. 손은 진짜 빨라요. 지금 보면은 손 진짜 빠르죠. 응. 거기까지입니다. 손만 에? 빠르구나 손만. 그냥 하자마자 바로 넣어요. 하자마자 바로 넣어요? 어? 에? 어? 이거 뭐야? 아니 아까 그게 저게 튀긴 거예요? 탕수육? 아 저게 튀긴 걸 지금 한 거예요? 어. 저게 탕수육이라고 지금 했는데. 근데 진짜 빨리 후다닥 만든다. 손 진짜 빨라. 빠른 편이에요. 스피드리즘. 난 저거 메뉴 3개 하려면 5시간 걸려요. 네. 진짜 마법으로 막을 수 있지. 어머! 손질을 다 어? 그거는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손들은 딱딱한데. 그렇지만 네가 이 잠깐 시간 동안에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났다. 세계관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마법의 세계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가 또 혹 하거든요. 어, 맞아. 예, 그래서 어, 그런 세계에는 뭐가 있지? 그게 다음 날까지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야. 가끔씩 이제 아이들은 이런 근육 같은 소근육 같은 걸 많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공던지기라든지 받기 아니면 뭐 가끔씩은 이제 체력 훈련도 시킵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네. 어, 뭐 푸시업 같은 것도 시키고. 와 좋은 팁이다. 써먹어야겠다. 요즘 애들이 운동이 부족해요. 맞아. 그래서 저런 거 해야 돼요. 아, 나름 체계적으로 좀 하시네요. 아, 전 육아는 관심이 많거든요. 이따 창문을 쳐. 어디야? 뭐야? 뿅! 어? 오, 공부까지. 졸려. 어? 벌써 졸려? 졸리다고? 너 졸려서 짜증내는 거구나? 응. 그러면 여기 좀 일로 와서 좀 누워있어. 어? 너 너무 오바해서 그래 지금. 일로 와. 나가서 또 잠깐 쉬어. 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약간 꽃잠 자고 이제 일어나서. 어.
아니 한번 깨워보자. 밥 먹게. 깨우라고? 응. 방금 아니, 지금 좀 전에 잤는데. 와, 레알로 꿀잠 자네. 밥 먹자. 어, 미안해서 또 못 깨우는 거예요? 좀 미안하죠. 자는데. 안 재웠어야 돼. 왜냐면 자다 깨면. 근데 안 재울 수가 없었어. 안 재울 수가 없지. 미안해서. 미안해서 안 재울 수 없고 미안해서 깨울 수가 없어 지금. 네. 외통수인데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뒤에 근처로. 뒤에? 긁어줄게. 아래. 여기? 아래. 왼쪽. 왼쪽? 아니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 자 자. 왼쪽. 왼쪽. 자. 여기 와서 밥 먹자. 와. 오 맛있겠다. 어? 아, 비주얼은 좋아요.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저거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소스도 먹어야 돼 소스. 근데 이게 된장찌개가 너무 희어멀건하지 않아요? 네. 약간 희어가지고 좀. 어. 당황했는데 맛이 나. 이걸 이제 뭐 먹어보면은 아시겠지만. 된장과 그 채소들이 떠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죠. 이거는 어 된장 맛이 난다. 어 짜다. 이러면서 이제 먹어 주는 거죠. 표정 봐. 아윤이 표정. 애도 당황했어. 아윤이도 당황했는데. 아윤이가 잔다고 조금 식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고 먹어. 아유 나는 뭐 무조건 가만이지. 나는 제대로 나와도 특히 이거 특히 이게 따끈따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식었어. 아 아유, 무슨 사정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네.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저염. 우리 남편은 무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아주 친한 듯 많은 듯한 양념.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좀 추구하는데 짜면 맛있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쉬운 길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쉬운 길. 나는 그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쉽지만 나는 조금 어렵지만 건강을 찾고 싶었어. 건강하게. 남들은 결혼하고 살이 막 쪄가지고 아유 결혼하고 살 많이 쪘어. 저는 결혼하고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아 건강해요? 어, 건강한 거 확실합니다. 건강하고. 살이 빠져. 이 무염이 다이어트에는 진짜 좋아요. 점심을 나가서 먹는 이유가 아, 그러네, 최대한 염분을 많이 섭취하고 저녁엔 무염으로. 하루 나트륨 총량을 채우고 와야지. 그렇지, 이제야 아는구나. 아니, 너무 싱거우면 소금이랑 간장 이런 거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미안해서. 아 그것도 못 달라고요? 본인 대기시잖아요. 식탁에 앉을 때 굵은 소금을 혀 밑에다 놓고 앉아. 좀 돼요. 너무 아이디어. 프리즘 브레이크야 뭐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가락. 이거. 아니 이거 하나 먹어볼까? 싫대. 아이디도 싫대. 예전에 먹었거든. 예전에 먹었는데 어땠어? 아니요. 아윤아 이제 맛있다고 하는 거야. 몸은 솔직히 해도 안 좋아 사람이. 니네 뭐 하냐? 어? 니네 뭐 하냐? 어? 손만 빠르고. 지금 뭐 하냐 지금? 아 아니 아윤이가 좀 나 지금 밥 기운 없어 하는 거 같길래. 먹는 거지 또. 아니 나는 지금 나 먹고 있는데. 오빠도 저거 좀 줄까? 케이크? 밥을, 저기요, 이제 밥을 지금 아직 먹고 있다고요. 우리도 먹고 있어. 너는 디저트잖아. 아니 여기 앉으세요. 주식이고 주식. 아니 다 못 먹었어?
어? 과연 이제 먹어야지. 아빠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응. 야. 지금 놀리냐? 얘 진짜 이럴래, 얘 진짜. 아빠 너무 웃기다, 그치? 내가 뭘 시작을 해? 아빠 이제 시작이야. 계속 먹었어. 여기 엄마 떼놨잖아. 이게 모순인 게 건강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너무 빨리 먹어요. 한 중반부 정도 먹을 때쯤 되면 이미 다크초콜릿, 뭐 케이크 이런 거 꺼내갖고 수박 이런 거 꺼내갖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성격이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정신 차려보면 이미 전 다 먹고 나름 저는 디저트를 먹는 게 남편이 먹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같이 먹고 있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속도의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완행 열차라면 여기는 완전 특급 KTX 제일 빠른 거 있잖아요. 뭐 급행 그냥 순식간 마하의 속도고 저는 그냥 킬로미터 여기는 마하. 진짜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사실 식사 속도 다른 것도 맞아.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 오빠 밥 다 먹을 때쯤이면 좀 꽝꽝 얼었던 게 녹아서 더 맛있을 거야. 어머. 야. 오. 쏟았어. 아이고. 어, 놀래라. 아이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윤이도 안 하는 짓을 해. 아이고 쏟을 수도 있지 저렇게까지. 자주 핀다는. 쏟으니까. 아우 내가 진짜 니네. 야 아윤이가 담고 있다. 야 아윤이가 담고 있다. 아윤이가 담고 있다. 어떡해. 뭐 엄마랑 딸이랑 바뀐 거 아니냐? 신박한 그림이네. 엄마가 쏟고 딸이 7살짜리 딸이 또 닦고. 아침에는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그래 옷을 혼자 입고 혼자 밥 먹고. 충고나 조언도 많이 해줘요 엄마한테. 혼자 씻고. 아윤이가 진짜 철이 빨리 들었다. 아유. 아이고. 아,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다쳐. 아우, 날이 더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밥을 먹고 있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분명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왜 방바닥을 닦고 있냐고. 오빠, 근데 내가 진짜 순발력이 좋았어. 이게 딱 눕자마자 내가 이걸 던졌어. 진짜 순발력이 좋았어. 아하. 눕자마자 내가 이걸 던졌어. 야, 한 명씩 얘기해. 한 명씩 얘기해. 아니, 이게 딱 쓰러지자마자 내가 다시 착 해가지고 거의 해가지고 거의 아유. 네가 뭐해. 짜증냈다, 짜증나서 이제. 말도 안 들어요. 말 안 들은 시기예요. 6살, 네. 7살이. 아니, 저희 와이프도 말을 안 들어요. 아, 네. 7살 두 명이라. 진짜 말 안 들어요. 예, 예, 예. 매일 있는 매일 일이에요. 있어요. 예. 예, 서로 토크 각축전입니다. 웬만한 방송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예. 그 자리에서 서로 뭐 오늘 있었던 일부터 아빠 뭐가 어째 어째 하고서 여보, 오빠 막. 근데 그 단어들이 막 헷갈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도 안 나. 맞아. 그래서 오빠 잠깐만 잠깐만 한 명씩 얘기해. 약간 이 얘기 진짜 많이 해. 왜냐면 우리가 서로 그 토크를 끼어들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한 명씩 손 들고 얘기해. 이 얘기 진짜 많이 해. 아... 그리고 어떨 때는 둘 다 없어. 둘 다 그냥 자기 일하러 갈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꿋꿋이 먹고 또 정리는 또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정리하고 그게 매일 뭐 이어지는 일상이에요. 아윤아. 뭐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냐. 원래 주방 일이라는 게 그래. 특세기 안 써요? 전 아, 제가 직접 합니다. 아까워요. 네.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네, 전기 그렇죠. 알라딘인가? 와. 페르시아.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또 진짜 또 놀아줘. 2차전이에요, 이제? 계속 놀아요. 진짜 좋은 아빠예요. 자기 직전 그러네, 진짜. 이거 진짜 보고 배워야겠다. 나 여기 자동차 여기다 세워놓고. 내 집이야. 오빠. 어? 나 옷 좀 봐줘.
나 옷 좀 봐줘. 지금 애 좀 보고 있는데? 아니, 옷 보면서 한쪽 눈으로 애 보고 하면 되잖아. 어, 그렇지. 뭐 갖고 와, 옷 뭐.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아, 병원이 머리카락 없어. 크롭티 입고 나갔다가 나 크롭티 치카하러 갔어? 엄마, 응? 저렇게 입지 마. 이렇게 입지 마? 엄마 오늘 배꼽티 입었는데 어때? 싫어? 아윤이가 반대해가지고 못 입었거든. 아윤아, 엄마 여기 살 이만큼 보이는 옷 입는 거 싫어? 어. 왜? 살이 너무 많이 보여. 너무 많이 보인다. 그치? 어. 근데 너가 못 입게 했어? 어. 잘했어. 자, 한번 쳐. 잘했어. 괜찮아. 눈치 보지 마. 잘했어. 아, 그리고 솔직히 또 아윤이도 나 때문에 또 부끄럽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오빠 보고 한번 판단을 해줘. 뭐를? 나의 등원룩. 전 마일 왜요? 전 마일 왜 등원룩? 내일 등원룩도 봐줘야 되거든요. 아, 등원룩을? 매일 해요, 저걸? 매일같이 거의 봐주. 아, 신기하다. 야. 아, 아까 그 저 중대에서 봤던 그 패션 트렌드를 또 이제 발휘할 시간이 왔네. 그래, 맞아. 왜 이렇게 다리만 모아놨슈? 아니요. 예? 왜 다리만 모아놨슈? 이게 뭐 오징어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이게 뭐 오징어도 아니고 다리만 모아놨슈? 아니. 응. 여기. One mile where?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 뭐야? 저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오. 아니 뭐 One mile where 한다더니 뭐 언제 오는 거야? 진짜 오빠 이건 완전 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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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빠 이건 완전 뭐야 어 깜짝이야 아 나 깜짝이야 MZ야 MZ야 뭐라고 왜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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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뭐예요 옷이에요 샤워 샤워하다 나온 거 아니야 샤워감은 아니야 어 깜짝이야 아 나 깜짝이야 MZ야 아 왜 그래 뭐야 왜 참치야? 아, 깜짝 놀랐네. 그거 린넨 둘러싸. 아, 지퍼가 있는데 옷인데? 아, 깜짝 놀랐지. 귀신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본인 옷 맞아요? 네. 오, 진짜 산 거래요, 저. 아, 샀다고? 산 거야? 어? 여자분들께 스킨케어 샵 가면 저렇게. 언니 뭐 수건이잖아, 수건. 맞아, 옷갈아 수건, 수건. 수건으로. 약간 그 느낌 있네. 맞아, 맞아. 이거 언제 입어? 이거 언제 입으려고 샀어? 이거? 그냥 젊은 거리에 나갈 때. 그냥 젊은 거리에 나갈 때. 아, 나 진짜 죽겠네, 정말. 그 연남동. 그 연남동. 어? 연남동? 연남동 이렇게 하고 가겠다고? 십지로. 십지로? 십지로는 너무 불편해.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십지로. 어, 십지 그런 쪽에 응. 이렇게 하고 나가시겠다. 응. 뒤에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응. 아니 근데 저 아이템이 각각 따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저런 탑 그래, 많이 맞아. 있거든요. 저거 입고 밑에 그냥 데님만 입었어도 안 그랬을 약간 때문에. 수정을 하면 돼요. 네. 네. 저 정도면 내 월드컵 때 길거리 영웅 같은 거 할 때는. 아,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저렇게 옷 입어보는 걸 좋아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유일한 옷을 입고 나갈 때가 등원시킬 때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오빠 요 원마일 웨어로 이런 패션은 어떠냐 약간 이렇게 좀 해본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입고 나오면 되게 약간 객관적으로 말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해줘요. 무조건 다 괜찮다 괜찮다 이러지도 않고 가끔 정말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입고 나가겠다. 제가 조금 과할 때가 있어요. 과할 때. 투머치. 그러면 우리 남편 딱 브레이크 걸어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 얘기 듣고 안 입고 나가길 잘했다 이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 오대산 토수. 입고 장미도 세다. 아 패션이 좀 강하긴 좀 강하네. 센 걸 좋아해요. 세다. 얘기해줘야 돼요. 진짜 입고 나간다니까요. 아, 한 벌이 아니네. 계속합니다, 계속. 아, 열어버리네요. 열어버려, 열어버려. 아니야? 하나예요, 6개? 어때? 다른 옷.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아, 이건 좀 낫다. 네. 이건 괜찮은데? 자. 제가 보니까 첫째 옷은 둘째 옷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센 걸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반말해지는 거야. 두 번째 거는 괜찮아요.
아윤아, 엄마 어때? 그냥 약간 북극곰 같아. 저기 북극 가면은 거기 이제 애들 좀 삐쩍 마른 애들 있어. 못 먹어가 요즘에. 너무 귀여워. 아, 나쁘진 않아요. 위아래 흰 게 뭐대? 저 위아래 흰 거는 좀 그렇지 않아? 너무 귀여. 이게 약간 셋업인데? 셋업? 셋업. 빨리 들어가. 반바지로 한번 해봐. 반바지. 탈락. 자 다음. 오빠. 오케이. 이 정도 배꼽 노출은 어때? 약간 또 보이들 말들. 느낌만 준 거야.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느낌 준 거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거 딱 예뻐요. 이거 딱 원마예요. 아 그래 이 정도 괜찮아. 아, 어, 야 이거는 괜찮아. 진짜 순한 맛이다. 어, 순한 맛 괜찮아요. 순한 이 정도는. 너무 순한 맛. 그 배꼽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배꼽이 진짜 약간의 어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20대 중반 뭐 그 정도 아니야? 그걸 그치?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나도 약간 어떤 것이 유행인지는 안다 이런 느낌인 거지. 트렌드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배꼽이야. 옛날에 못 논 친구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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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근데 뭐 소금 달란 소리도 못 하면서 저거도 되고. 오빠, 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나와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아노락 패션 어때? 아, 이것도 예. 잠금은 되게 귀여워. 야, 저 요즘같이 더운데 저걸 입고 바람막이 이거 봐봐. 어.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하면 둥원 룩이지. 이런 게 뭔가 안녕하세요, 아윤이 엄마예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아빠 근데 자, 알았어. 올리비아 올리집 찾아보자. 어? 좀 괜찮아? 합격! 합격. 아빠! 아빠!